네, 다시 상서 한판만 광전 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제 소리 들리네요. 좋습니다. 자, 한번 포지션을 볼까요? 일단은 블루팀 두산생물자원님, 김서현님, 다리델레님, ELG진님, 그리고 사본님, 그리고 레드팀은 동작구살쾡이님, 홀리핸더스님, 외계인딩요님, EHRMS님, 어라이즈님.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아, 코그모가 지금 나와 있죠. 코그모가 원딜로 나와 있는데, 참 걱정이고. 특히 더 이제 특이한 게, 지금 서폿 르블랑이에요. 서폿 르블랑의 원딜 이즈리얼입니다. 탑 쪽은 쉐니. 어? 쉐니 지금 쌍버프예요. 방금 그린자 돌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본님 같은 경우에는 수확의 낫을 올렸어요. 보통 이 수확의 낫을 잘안 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CS를 먹어가면서 골드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택이 다 터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EHRMS님, 일단은 계속해서 카사딘으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6레벨 상태. 이제 코그모가 이 어떤 공격 속도가 두 배가 되는 효과 덕분에 강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딜이 예상보다 안 나와요. 정말 갑갑합니다. 정말 뭐, 코그모가 좋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들은 심심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다 이제, 결론은, 별로다. 코그모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김서현님 손에 올라왔습니다. 탑쪽이 아마 이제 김자동 옵정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데, 이제는, 예, 용 좀 봐야죠. 랜턴으로 일단 용을 먹는 걸 체크를 했습니다. 이즈리얼까지 합류. 그러더니, 오, 스틸하려다가 어디, 오, 사용소가 마스터에게 걸렸습니다만, 쉔 넘어오면서, 그 전에 자르반 사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K스코어가 5대1까지 벌어졌어요. 이거 약간 좀, 네, 멘탈 케어 못하면은, 블루팀이 여기서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입니다. 전체 세팅이요? 그냥 브론즈 수문장 뭐 이거 정도 돼요? 뭐 딱히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상선 한 판만 할 때는 오해의 수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팅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서로 즐겁게 하자는 취지니까요. 자, 우리 하나 새로 긁어주고 새로 뒤쪽으로. 아, 이즈리얼은 집에 가서 그냥, 예, 만화문에 바로 구매를 했고, 미드는 딜관이 좀 격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레쉬와 코그모 슬금슬금 이동해 봅니다. 와드 설치하는데 이미 용은 먹힌 상태고, 근데 카사딘이 아직까지 집에 안 갔어요. 갈만 하거든요 이제. 카사딘 귀환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했고, 골드가 있는데 지금 1100골드 모아놓고 집으로 갑니다. 영겁이 이제 일시불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쉐인이 확실히 이제 피오라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S가 피오라가 더 앞서 나간다는 거. 원래는 저렇게 압박을 하면은 이제 쉐인이 CS가 더 많아야 되는데, 쉐인보다 피오라가 더 CS가 많습니다. 파밍령 자체는 피오라님이 좋다는 거예요.
먼저 도망쳤고 투명 감지하드 제거하는 ELG 친님입니다. 건들면서 체력 빼는데 문제는 카사딘의 체력이 더 많이 빠져요. 두발 걸고 들교환 걸어보는데요. 미녀 외무도 좀 있고요. 한번 들교환을 아 네 너무 잘 걸었는데 충격파가 귀신같이 들어가면서 이거 블루팀이 한번 이득 보는데요. 자르반 더블킬. 자 사용 성공. 이지열이 걸렸고요. 콩구멍가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쉔 넘어가면 쉔 쉔 아 쉔이 아니고 네, 실드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3방 한방. 자 이제 진짜 쉔 넘어요. 진짜 쉔 넘어오는데 분신에게 타버렸어요. 아 이걸 분신에게 타버리네요. 지금 쉔이 캐스팅하다가 멈췄죠. 아 이거 체력이 없을 때 좀 체력이 없는 챔피언에게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의욕이 앞섰던 거죠. 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분신에게 타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 이게 지금 선뜻 궁극기를 켤 상황. 아 다 터뜨리면 어? 다 터뜨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약점이 지금 좀 애매한데 설정이 돼 있어요. 등장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초반에 득봤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드팀 이것도 타워도 굳이 맞을 필요 없는데 또 가서 맞고요. 자 이즈리얼 이즈리얼과 쓰레쉬 거의 자르반 4세까지 넘어옵니다. 회복을 너무 급하게 썼어요. 외계인 딩요님 사용 성공까지 걸리면서 콩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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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킬. 자 탑에서 피오라 혼자 버텨보는데요. 르블랑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레드팀 확실하게 킬을 가져갑니다만 서포터 르블랑이 가져갔고 오리아나가 구체 들고 이동속도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쉔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없는 상태. 마스이가 달려가서 뭔가 잡아보려고 합니다만은 자르반 사진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바텀에서는 쓰레쉬와 콩구멍가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자 정조든 일격 날아가죠. 정조든 일격 스쳐 지나가네요. 네. 깔끔하게 넘어가고 자 카사딘이 한번 자르반 사세를 노려봅니다. 체력 없고 딱 넘어왔는데 아하 여기서 르블랑이 또 킬을 먹네요. 나름 기찬 콤보 생각을 하고 좀 앞서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깜짝 놀랬죠. 하지만 그 사이 바텀이 1차 타워를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리아나가 이제 3대스째 르블랑이 천천히 푸시를 하면서 미니언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즈리얼님도 어쩌면 CS 잘 파밍하고 있고 마나문에도 아직까지 뭐 192스택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은 여전히 좀 넉넉하고요. 이건 지금 피오라가 때리든 말든 타워를 묻는데 이거는 손해죠? 어? 자 이거 약점이 약간 예, 괜찮은데 걸렸습니다. 아 이거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한 방만 통 마무리. 이거는 쉔이 피오라를 무시를 하고 잡을 게 아니었는데 아 예 예 너무 상황 예 부정적으로 맞고 여기서도 마스터이가 일단은 오리아나를 노려봅니다. 오리아나 자르반 4세 그다음 코구멍까지. 여기서는 또 레드팀이 이득을 가져가네요. 네 정말 비비고 비비고 수월하게 비비고 있습니다. 용까지 그대로 레드팀이 마이가 지금 스택이 몇 스택이죠? 17스택 아 이거는 참 정말 전형적인 저희 동네네요. 한 번 한 번의 이득이 그러니까 누가 이득이냐가 엇갈리는 그러니까 보통은 눈덩이를 좀 굴려야 되는데
서로 눈덩이를 못 굴려요. 한여름에 눈덩이를 모으는 그런 느낌? 앵간치 크지 않는 이상은 못 굴리거든요, 그 눈덩이를. 아사딘 5차로 그냥 긁어주고 있고, 양팀 서포터들도 아이템들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오아시스의 눈과 수호자의 눈. 루비시아 석은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자, 르블랑이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르블랑 딜이 미드라이너급으로는 안 나와요. 어허? 가서 너무 맞아줬죠, 르블랑님. 그리고도 자르바니 한번. 아, 이건가 레드팀이 여튼, 그러니까 LOL이 좀 기본적으로 타워를 미는 게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밀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또 쉔 사용속은 빗나갔습니다. 마스터인은 살아야죠. 자, 이거 마스터인은 살아야 되는데 또 충격판에 다 전멸 쓰고 빠져나가고요. 자, 사료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즈리얼이,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젠 이즈리얼이 얼어붙은 건틀렛을 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패치가 돼버리면서 얼어붙은 건틀렛 자체의 효율성이 지금 이즈리얼에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템이 딱 얼어붙은 건틀렛이에요. 이거 안 좋습니다. 이즈리얼, 최근 이즈리얼은 어쨌건 간에 만화문에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보통은 정수혈타짜 이제 투포거든요. 그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아이템 트리를 가는데, 얼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신의 눈물 테크트리를 탔기 때문에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스래시 움직임 체크했죠. 점을 바로 봐주고요. 점을 없는 김에 한번 들어왔습니다만은, 카사디는 오 겹겹. 아, 여기서 머뭇머뭇 걸리다가 그대로 자르반에게 잡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대회를 중계를 하다 보면은 하나가 좀 뭔가 이쯤 되면은 누가 좀 유리하고 이 눈덩이를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판만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걸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 막 많이 내리는 한밤중에 시골길을 운전하는 기분?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본인 플레이도 본인이 이해를 못할 텐데. 뭐가 나와서 한번 딜을 넣어봅니다만은, 계속해서 얼어붙은 건틀릿, 어쩌면 얼어붙은 건틀릿을 샀기 때문에 슬로우는 계속해서 걸 수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신비한 아타 쏴주면서 상태의 움직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은 1분 30초 바로는 곧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사용성고 쉔에게 걸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나요? 자, 쉔은 앞으로 갔고 뒤쪽에 이즈리얼이 비전이 없어서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충격파! 자, 여기서 카사딘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역으로 포커싱 됐어요. 자르반과 일단은 카사딘 잡혔고요. 여기서 마스터이 동작도 살킹이 트리플킬! 쉔 넘어요, 쉔! 쿼드라킬! 그리고 펜타킬까지! 이야, 동작구 살킹이! 이야, 우주를 검술에 진설을 보여줬습니다. 펜타킬이 다시 보죠. 네. 우리 마스터이 시점으로 펜타킬을 좀 보죠. 자, 마스터이가 뒤를 뺑 돌아서 갑니다. 뒤를 뺑 돌아서 여기서 먼저 자르반을 잡습니다. 자르반 잡고
들어가서 코그모 포커싱.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리아나를 일격필살로 잡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펜타키로에서 동작구 사이킹이. 와, 진짜 촙촙촙촙촙촙촙거리면서 다 잡았어요. 자, 마스터이의 활약으로 결국 또다시 경기는 레드팀으로 넘어왔는데 이즈리얼의 아이템이 아직까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최후의 수사기인도 이번에 추가 방어력에 30%를 깎는 이 패치가 됐거든요. 네, 추가 방어력 방통력이기 때문에 지금 방어 아이템을 간 챔피언이 없어요. 예, 자르반 사세의 청가봇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거 빼고는 없거든요. 아, 이거 자르반 어쩌고 간에 그래도 딜은 나옵니다. 그래도 딜은 나와요. 그 사이에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디오라는 쪽. 자, 그리고 마스터의 전시 세팅하는 거 보였죠. 동작구 살균님. 네, 저희가 따로 체크해서 이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아. 그러니까 뱀픽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관전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털어요. 그럼 이게 적발이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 방법을 애용을 해야 되겠어요. 네, 뱀픽부터 안 보고 네, 이거보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타키란 건 잘했어. 나 펜타키 한 건 잘하는데 입을 털면 안 되죠. 정정당당 코리아. 자, 미드 쪽을 한번 견제를 할 생각일까요? 배부른 포식자도 됐고 깨닫지 못했을 뿐. 넌 이미 죽어 있다. 전챗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챗도 그냥 좀 재밌게 전챗을 하면 되는데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막 도발하고 시비 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거 뒤를 이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고. 백핑이 굉장히 맹렬하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그모를 어쨌든 살려서 키워야지 이제 뭔가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쨌건 이즈리얼이 지금 타워를 밀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치하는 상황에 마스터이는 탑라인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루팀 입장에서는 탑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바텀도 지금 4명이 있기 때문에 바텀도 이 계속해서 이 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마스터이가 지금 벌써 탑을 2차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피오라가 오긴 하는데 아이템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쉔도 지금 물리 아이템 가고 있죠. 요리의 주먹. 자, 이거 그냥 들어가서 코그모 체력 터트려 주고요. 바텀 2차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마스터이는 또 그 사이에 미드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스터이는 계속해서 탑 미드 탑 미드 하면서 위 아래 위 아래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채팅을 험악하게 하는 유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희 e스포츠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즈리얼 잡아냈고요. 자, 쉔 넘어왔습니다. 자, 한 번 더 추적할 수 있나요? 제 르블랑은 내 서포터고 쉔 글로벌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 사이에 마스터리는 탑도 밀고 있고요. 스플릿은 우식하게 하는 게 맞죠. 뭐 이거는 라인 한번 밀어봄지도 했는데 마스터리 궁극기 있죠? 개념이나요? 오? 쉔도 넘어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탑 억쟁이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코그모 상대편이 이제 르블랑이 AP템을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찍어 누르네요. 네, 아 이거 이케시아식 마무리가 킬을 기록하긴 합니다. 자, 그 와중에 두산생물자원님 이분도 엄큰가요? 네, 청주등의 격도 바라보고 있고 이분도 좀 엄크가 뜬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엄크가 무서워요. 쉐는 뭐하죠? 자, 이제 타워를 밀고 있는데 그 사이 어쩌면 이렇게 적당히만 정리를 해주면 마스터이가 알아서 다 이제 철거 시작할 거거든요. 철거반이에요 이제 마스터이는. 아, 지금 블루팀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분해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연말연시 아니겠습니까? 11월도 이제 어느덧 말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연말연시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술 음주가무를 좀 즐길 때가 됐는데 지금 이 블루팀들은 전반적으로 좀 술을 먹고 몸이 서서히 좀 굳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몰라요 저희는. 제가 술을 싫어해요. 자, 억제기 타워 밀고 억제기까지 이게 지금 계속 서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억제기까지 밀었고 위쪽 미드 쪽에서의 전투 쉐인이 계속해서 이제 앞을 이동해서 정신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래쪽 다시 한번 내려와서 미니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억제기 하면 탑도 억제기 타워 없고요. 바텀 이미 억제기 밀었고요. 지금 4명 대 4명이거든요 결국에 마스터이는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체력 많이 빠졌을 때 블루팀은 여기서 한번 뭔가 좀 노려줘야 돼요. 자, 들어가서 근데 아 조냐 르블랑이 궁 썼어요. 충격파 허공으로 날아갔죠. 이즈리언 이쪽으로 도망쳤고 아 무라마나 완성됐어요. 이즈리얼이 잡히긴 했는데 무라마나가 완성은 됐습니다. 이제 용 먹으면 4스택이고 이거는 이제 뭐 자르반이 근데 이쯤 되면 안 튕기나요? 원래 저 정도 있는데도 안 튕겨요? 보통 튕길 텐데 안 튕기고 있네 자르반. 심지어 여기다 누가 와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 아 움직였구나. 어 자르반이 움직였네. 움직이면 좀 하지. 아 자르반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LOL이 아직 안 끝나니까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어쩌면 이건 뭐 경기 진행 방해니까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생물자원 중대한 상황은 중대한 상황이지. 가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의적인 진행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 클린한 경기를 위해 정정당당 코리아. 이제는 좀 경기를 끝낼 때가 됐어요. 레드 팀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내는 게 아니고 못 끝내는 게 아니고 안 끝내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금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스터이든 뭐 누구든 간에. 아 마스터이 이 정도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카드이 왔더니 자르반이
가만히 서 있어요. 뭔가 좀 예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그네 다 앞으로 나와서 아, 개그 아니야. 자, 이제 넥서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산업판만 관전 방송은 레드 팀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아, 정말 자르반 사세의 어떤 그 고의 트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의적인 게임 지의 방해. 이거는 제가 조치를 할게요.